지방 소멸 1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는 의성군. 고령화율은 38.4%로 이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습니다. 이곳에 일자리와 복지 체계를 두루 갖춰 젊은 층을 끌어들이는 이웃사촌 청년 시범마을 조성은 민선 7기 이철호 도지사의 핵심 공약입니다. 의성군 안개면 일원에 조성되는 이 사업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총 3단계의 사업으로 진행되며 현재는 신규 주거단지 부지 선정과 안개면에 있는 빈집과 빈 점포의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. 이곳에 200세대의 주거단지와 청년문화거리를 조성해 젊은 층을 유입한다는 계획입니다. 우선 관심 끌게 주목을 하고 있고요. 그 첫 단계 사업으로 지금 실질 사업으로는 이제 스마트팜, 지금 청년 농업인 스마트팜 아카데미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. 하루에 15에서 20명 정도가 매일 이제 전화를 해서 상담을 하고 있고, 그 청년 시범 마을이라고 하는 게 전국에 처음이기 때문에 관심도는 아주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. 이웃사촌 청년 시범 마을 조성 계획에는 30분 안에 보건교육을 접할 수 있는 이런 시설과 함께 1시간 안에는 창업과 문화, 5분 안에는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수 여건도 개선됩니다. 지난해 준공된 출산통합지원센터는 올 2월 정식 개관을 앞두고 있으며 놀이방과 장난감 대여실, 카페 등의 시설과 함께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. 산부인과가 없는 의성군에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응급의료기관에도 운영비를 지원합니다. 처음 왔을 때는 커피숍도 딱 하나 있었고 엄마들이랑 뭐 주변 지인들이랑 만나도 갈 데가 없었어요. 늘 집에서 만나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나가도 네, 갈 곳이 많이 생기고 점점 발전된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. 저출산과 인구 감소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시작하는 이웃사촌 청년 시범 마을 조성 사업. 올해부터 어떤 변화가 시작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. 헬로 TV 뉴스 전병주입니다.